최영일 풍문가께서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. 제가 백라인에 저도 걸어다니는 사전이라는 소리는 좀 들어가지고 충분히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질이 만연한 사회로 변모했습니다. 그러니까 원청 업체든 하청 업체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원청 업체 그냥 나 몰라라. 위험 업무에 사도급을 받아서 생계를 먹고 사는 분들은 어떡하나요? 그것 때문에 이런 김군 같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. 위험의 외주와 낮은 임금의 외주와 계속 또 이뤄질 수 있어서요. 책임은 원청 업체로 올라가 주세요. 허 의원이 징계 하루 앞두고 탈당도 했고요. 그거는 탈당이 아니라 네. 배지가 떨어져요. 왜냐하면 이 정도 거면 다른 국가들도 다 있는데 뭐 몇 세 사이에 24명이 보좌관들이 면식이 됩니다. 새누리당 한성규 의원,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,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,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왜 안 나와? 특별활동비랑 특별활동비는 모든 원들 여야 원내대표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숨기게 만나요? 주인의 말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잘 될 턱이 있나?